인생의 학원에서 또 다른 나를 찾는 곳 시니어 모델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스쿨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스쿨 교자 디자이너 유정입니다. 선생님 혹시 네. 뭐 시간 날 때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세요? 아,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훌륭한 건축물은 아침 햇살에 비춰봐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오에도 비춰봐야 되고 달빛에도 비춰봐야지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또 훌륭한 책이라는 것은 유년기에도 읽어야 되고 또 청소년 어머나. 때 그 네. 책을 또다시 읽어봐야 되고 노년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네. 제가 지금 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요.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주변에서도 선생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책 독서 광이시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모델스쿨 교장 선생님으로서 많은 지혜를 이렇게 나눠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떤 기사를 보다가 정말 멋진 명언이 있어서 한번 적어와 봤어요.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칸 영화제 심사위원인 앙드레 모루아가 남긴 명언입니다. 바쁜 사람에게는 나쁜 버릇을 가질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늙을 시간이 없다. 와, 선생님은 이제 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전 이 글을 보자마자 일단 저희 모델스쿨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시니어분들 그야말로 누구보다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게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늙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나이에 비해 다들 그렇게 동안이고 건강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분도 늙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떻게 뭐 하루하루 또 열심히 늘 생활하고 계시죠? 네. 그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빠야 늙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네. 두 분은 뭐 평소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특히 모델로서 생활 중에 녹여가고 활용하고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한 스케줄을 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봐요. 아, 제가 무슨 뭐 거창한 스케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모델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연습,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저의 개인적인 모임도 있잖아요. 모임도 해야 되고 가정주부로서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쭉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바빠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서 잠깐 앉으면 아, 나 오늘 처음으로 앉아봤어. 와, 그 정도로? 때가 좀 있어요.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네. 그렇게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누워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네, 저도 항상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 바빠졌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갤까 하다가 기상 시간을 좀 빠르게 조절을 했어요. 잠을 주셨구나. 예, 예. 그래서 새벽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는 걸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시작을 하니까 계획도 더 이렇게 단돌이가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좋습니다.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명언이 시간에 대한 명언.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여유롭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게을리 살지 말자 이런 명언인 것 같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1교시부터 출발할까요? 네, 그러실까요? 오늘도 저번 수업 시간에 엄청난 열정을 뿜어주신 엄태양 메이크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방송 스타일리스트계 태양 엄태양 선생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쿨톤, 웜톤 선생님 네네. 직접 한번 체크하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네네. 이제 실전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나요? 네네네. 쿨톤, 웜톤 제품들을 지금 여기 보이시는데 이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여기 모델분들, 이쁘신 분들 앉아계시는데 이분들 얼굴에 직접 한번 이분들의 시연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자, 우선 우리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도 보면 지붕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지붕이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얼굴 면적이 어떨까요? 좁아 보이죠? 네. 집 면적이 넓으면 지붕 면적이 넓어 보면 일자로 돼 있으면 집도 넓어 보일 것 넓어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눈썹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갈매기 두 마리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시대가 많이 흐를수록 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눈썹 모양이 되게 유행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 눈썹은 아시겠지만 거진 일자에 일자. 가까운 그런 눈썹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 눈썹이 얼만큼 제대로 된 이렇게 길이가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모델분들 앞에 거울 있죠? 네, 네 거울을 한번 보시고 네. 눈썹 길이를 한번 해보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에보니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에보니를 가지고 얘를 에보니 펜슬이라고 네. 하는데 눈썹 그리는 전문이에요. 아. 자, 얘를 가지고 내 콧망울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콧망울에서? 네, 콧망울 여기 있죠? 올려네. 여기 콧망울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그 콧망울을 벗어나면 내 앞머리가, 눈썹 앞머리가 고개를 벗어나면 내 눈썹 앞머리는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아. 네, 아셨죠?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짧아요. 그러면 고개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아. 그라데이션을 해서. 눈썹은 앞에는 연하게 갈수록 진하게. 그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눈썹 3분의 2 지점이 산이 돼요. 우리가 뾰족하면 산이라고 그러죠. 네. 고기 뾰족한 부분에 눈썹 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내가 모르겠거든 한 세 토막을 이렇게 나눠서 3분의 2 지점에 아치형 눈썹인 한해서 거기에다 산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앞머리는 해결됐죠? 네. 앞머리는 해결됐는데 그럼 아, 끝? 어디가? 끝인지. 네, 그래요. 끝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 90도 올렸죠, 우리가. 네. 이렇게 콧망울에서 90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5도 각도를 한번 꺾어보세요. 거기에서 45도 각도를 한번 꺾어보시면 지금 저쪽 모델분은 눈썹이 많이 짧으시죠? 그렇네요. 네, 네 많이 짧아요. 눈썹이 길면 사람이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래요, 어때요? 경진님. 눈썹이 네. 짧게 보이면 되게 사람이 소극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눈썹 길이를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부드럽게 보인다고 옆에까지 이렇게 번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이렇게 단점이 뭐냐면 조금 뭐라고 모질래 보여요. 너무 눈썹만 길면. 그러니까 이 눈썹 길이는 어디서 이렇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배울 때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러 왔을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유념을 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아이 그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여러분 또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운데이션 막 바를 때 어떻게 바르세요? 한번 해보세요.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바를 때.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손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스펀지 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보통 이게 거울이라고 지금 칩시다. 그러면 네.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막 해요. 보통. 예, 보통 네. 엄청 많이 이렇게 두드려요. 하죠. 네.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뭉쳤는지 하고 나면 어때요? 엄마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뜨거운 뭐 국 한번 딱 먹으면 어때요? 얼굴이 흘러내려요. 번들번들하고 주룩하고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유분기? 고루 펴 바르지 않아서? 아~ 정답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 그래 어디서 만나서 빵 먹자 떡 먹자 막 커피 마시자 막 하고 나니까 여기는 계속 두드려주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뒤로 갈수록은 어때요? 여기 세 번 두드릴 때 여긴 두 번 한 번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드린 데만 계속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뭉치는 거예요. 이게 메이크업의 기초예요. 자, 그래서 제가 법칙을 한번 만들었는데 예전에 막 이렇게 이런 노래 있었죠. 위아래 위아래 막 그런 노래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처럼 위에서 아래로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구획을 정해놓은 거예요. 구획을
구획을 정해놓고 메이크업을 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처음 배웠을 때 저희들은 가잖아요. 그러면 모델이나 뭐 연예인분들이 앉아 계시면 이 스펀지 팁으로 30분 동안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왜냐면 얘 자체가 파운데이션이 스틱이었어요. 모공석으로 잘 안 들어갔어. 입자가 커서. 근데 지금은 제품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30분 동안 두들고 있으면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지금은 좀만 두드리면 되는데 네. 근데 그걸 또 안 하시는 거야. 왜 뭉치는 이유 중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안 두드린다. 두 번째 스펀지 팁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기초를 알아야 뭐가? 집도 기초를 든든하게 지어야지 잘 이렇게 성 큰 성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바르라고 하면 열이면 아홉 명은 이러고 있어. 그죠? 쭉 사실... 해서 찌익 이렇게 네.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려요. 밀려. 이렇게 그냥 바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획을 정해서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한 몇 분 정도만 두드려 주시면 많이 두드리는 사람들은 번들거림이 덜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여기 이쁘신 진행자분하고 뭐 이렇게 유중현 선생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파운데이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네. 막 이렇게 무슨 광 나오죠. 오로라 광,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광, 네. 불광, 물광, 막 이렇게 불광을 하면 죽죠. 뭐 물광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막 이렇게 광이 많아요. 광이 많은 파운데이션은 장점은 뭘까요? 막 광이 많아. 근데 나는 막 발랐어. 그냥 모르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걸음지고 뭐 장애가니까 또 따라가지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내가 광 나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바르세요? 좀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네, 좀 번쩍번쩍하니까. 네, 맞아 또. 네. 주름도 덜 보일. 좀 모르겠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려 보이는. 아~ 다 맞는 말이지만 어려 보이기 때문에. 물광, 무슨광, 다 오로라광, 뭐 보석광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지속력. 네. 또? 단점? 바람이 확 불어요. 땀구멍이 안 좋아진다? 다 붙어. 네, 그거예요. 맞아요. 다 붙어요. 얼굴. 바람이 확 불면 미세먼지, 무슨 먼지가 다 달라붙죠. 유부기가 많이. 번들번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 제가 메이크업 배웠을 때는 만약에 번들번들하면 카메라 감독님한테는 욕을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코디 뭐해 빨리 분 찍어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 따라가서 막 이렇게 찍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더 번들거려야지 더 이뻐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소프트한 어떤 파운데이션을 골랐어요.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잘 발려요. 지금 쉽게. 아나운서님처럼 지금 소프트하게 이렇게 딱 광이 없는 걸 바르셨어. 그럼 어떨까? 깨끗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겠죠. 신뢰성을 주죠. 왜냐하면 번들번들거리는 게 없으니까. 번들번들거리는 건 어떤 이렇게 글래머스한 어떤 연출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도발적인 어떤 뭐 그런 일을 참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때나 이렇게 조금씩 바르지.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실수록은 될 수 있으면 번들거리는 걸 많이 바르게 되면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돼요. 그래요. 주름에 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유행한다고 해서 그게 유행 화장품이 나한테 맞다고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 꼭 뭐라고?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예, 네, 그거는 법칙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치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막 모르고 그냥 치크를 하죠. 네. 치크가 여성미 절정체가 치크예요. 화장품 볼터치 종류 중에. 이거죠, 네, 볼터치. 선생님? 옛날에 엄마 볼련지 바른다고 그랬죠. 새색시 시집 갈 때 볼련지 바르고 할 때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크를 바를 때 그냥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립이며 아이섀도우가 진하잖아요. 진하면 치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하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또 바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을 아까 제가 웜쿨 말씀드렸죠? 네. 예, 웜쿨인데 웜 바르고 쿨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발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립스틱에 대해서 그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자,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 네. 자, 입술이 내가 짙어. 그러면 컬러를 어떤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입술이 짙어요. 원래 입술이? 네, 짙은데요? 원래 입술이. 바르기 전에 내 입술이 짙어. 연한 거. 짙은 거? 뭐라고요? 짙은 거. 예, 선생님이 맞았어요. 예, 짙은 색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는 거. 예, 자기하고 맞는. 왜냐하면 짙은 걸 발라, 연한 걸 바르면 짙은, 이게 립 컬러가 다 나오잖아요. 내 컬러가. 아.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 반대예요. 그럼 옅은 색이에요, 내 컬러가. 그럼 어떻게, 무슨 컬러를 발라야 될까요? 그럼 연한 거. 베이지, 연한 거. 네. 파스텔 톤 종류로 연하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근데 내 입이 막 저기, 이런 말 하면 뭐한데, 아프리카 저기 예전 쿤타킨타처럼 이만해. 막. 아. 볼륨 있고 섹시. 안젤리나 졸리나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만한 입술이야. 소세지 근데, 입술. 네. 근데 거기에다가 펄을 바르면 될 거야, 안 바르면 될 거야? 안 발라야 될 거죠. 펄을 바르면 이만해지죠. 더 나 막 입만 동동동동 떠요. 나 이 큰 여자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펄을 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요만한 펭귄 입술이야. 뭐 이러는데 막 나는 막 진한 막 빨강을 발랐어. 그러면 어때요? 더 작아. 네. 더 안 되겠죠? 네. 그럴 때 펄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제가 오늘 펄 메이크업을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지만 펄을 쓸 때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쓰면 고급스러 잘 쓰면 고급스럽게 보이겠지만 잘못 쓰면 천박하게 또 보일 수가 있는 게 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쓰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치아가 내 이빨이 누래. 그러면 어떤 제품을 써야 될까요? 치아가 누래요. 그러면 옅은 색을 써야 될까요? 짙은 색을 써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짙은 색. 맞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짙은 색을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잇몸이 막 이렇게 나는 건치미인인데 막 웃으면 잇몸이 막 이만큼이 보여. 막 한보따리가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컬러를 초이스를 해야 될까요? 연한 컬러. 잇몸색? 정답이에요. 잇몸하고 유사색. 오, 아. 잇몸.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르셨잖아요. 네. 그냥 가서 립스틱 무슨 뭐가 유행해요 하면 그 핑크 메터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많은데 이 세분화되게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더 많은 초이스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셨듯이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치크를 바르실 때 치크 바르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대뼈요. 광대뼈 약간 밑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광대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이크업을 몇십 년을 해서 따님들이 있고 아니면 여동생이 있는데 와서 언니 나 메이크업 아무것도 몰라. 나 메이크업 좀 가르쳐줘. 제가 강의를 중고등학교 나가면 애들이 가부키 화장을 하고 다녀요. 눈썹 반 딱 날리고 입술은 막 쥐잡아 먹은지 막 하얗게 바르고 선생님 저 메이크업 다 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걔네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메이크업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작정하고 이렇게 차밍스쿨 다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스킬만 계속 가르쳐줘요. 뭐 눈이 작아지면 뭐 아이라인을 위로 그리고 밑으로 그리고 막 이걸 하는데 이걸 아셔야지 나중에 어디 나가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 치크에 들어가는 엄마 치크 어디를 봐 그냥 볼에 발라. 뭐 있어 그냥 볼에 바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딱 법칙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메이크업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내 눈동자 있죠? 네. 내 눈동자,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 눈동자,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눈동자를 이렇게, 아까 에보니 있죠? 네. 쭉 한번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내 눈동자 이렇게 내려오면, 네. 그리고 콧망울하고 이렇게, 아까 콧망울 이렇게 했죠? 콧망울하고 만나는 부분,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 눈동자 여기 있죠? 네. 눈동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 콧망울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뒤편이에요. 광대뼈 뒤편. 아. 광대뼈 뒤편에 이 치크가 들어가야지만 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아마 패션쇼라든가
어떤 뭐 분장에 했을 때 이 선을 벗어나면 그나마 용납이 되는데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치크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정리를 하려면 눈썹 길이라든가 눈썹 뭐 이제 어떻게 그린 본인한테 맞는 이렇게 그리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 법칙을 나눠서 바르는 법, 네. 그리고 치크 위치, 그리고 립스틱 고를 때 어떻게 이렇게 잇몸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셨죠? 네. 자,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분이서 네. 본인들이 이렇게 먼저 시연을 이렇게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제가 펄을 가지고, 그러니까 펄 하나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테크닉을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달라지는지. 예,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두 분이 우선 그러면 눈썹부터 아까 경진님 눈썹 좀 짧다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눈썹을 조금 한번 45도 아까 그 각도에 맞춰서 한번 잘 그려보시고 두 분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고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눈썹을 그리실 때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지금 펜슬이잖아요. 네. 펜슬로만 눈썹을 그리면 눈썹이 짙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있을수록 펜슬로 그리는 걸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펜슬로만 그리면 얘가 답답하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라이너로 해서 케이크 섀도우로 해서 먼저 속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빈 공간을 이 펜슬로 해서 부드럽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매장을 가보니까 요즘에는 특이한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눈썹 아이브로우 픽서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이렇게 세대 때 보면 좀 논다는 누나, 멋을 안다는 누나들이 마스카라 있죠. 네. 마스카라 이렇게 불에 지져서 이렇게 속눈썹 올리고 또 마스카라, 새 마스카라는 이렇게 뽑아서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세웠죠. 아이브로우 이렇게 앞에. 그 눈썹 앞머리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막 세웠잖아요. 그게 요즘 다시 유행하는데 얘가 아예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브로우 픽서. 네, 아이브로우 픽서 주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얘가. 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썹을 싹 그리고 나서 앞머리 부분만 쭉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숱이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화장품 회사 나와서 지금 무슨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눈썹 길이를 한번 맞춰주시고 지금 하셔야 될 게 네. 눈썹 길이를 한번 맞춰주시고 제가 지금 이쪽 분은 쿨이신 것 같고 저쪽 분은 웜이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섀도우를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이 섀도우를 가지고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한번 발라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평가를 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지금 쿨톤? 네, 이게 쿨톤이에요. 핑크를 기반으로 하는 쿨톤이거든요. 요즘에 최신상으로 백화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 제가 발라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신상으로 새로운 신상이에요. 신상. 신상 핑크 계열 신상입니다. 자, 신상 핑크 계열은 자 쿨톤인 이 이쁜 모델분한테 그리고 얘는 코럴 계통이에요. 웜톤. 웜톤 코럴 계통인데 얘 또한 펄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바르셔도 돼요. 예전에는 아이섀도우가 갈수록 진화를 해요. 예전에는 여러 개를 바르셨잖아요. 제가 손등에 한번 발라보면 하나만 발랐는데 발색이 이렇게 좋아요. 와. 두 개, 세 개 바를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 한번 보세요. 제가 아이섀도우를 바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주조색이에요. 바탕색.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보면 우리가 밑하면 그린다고 그러죠. 밑바탕. 밑바탕. 예. 자, 밑바탕을 얘로 이렇게 해서 얘를 발라주시고 자, 얘로 발라주시고 잠깐만요. 얘를 깎아버릴게요. 얘를 발라보시고 얘가 지금 기본 베이스예요. 지금 제가 바른 게 지금 화면 하니까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바르시고 세 가지를 제가 초이스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 가지를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 요 그 다음 컬러가 또 나오죠. 네. 그 다음 얘보다 조금 더 톤이 조금 밝은 애 얘를 가지고 중간 색조를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 위에 더 빠르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만약에 내 얼굴 전체에 이 1번을 발라요. 기본색을. 그리고 나서 쌍꺼풀 부분에 2번 얘를 바르는 거예요. 2번을 쌍꺼풀 부분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3번은 그럼 뭐 할까요, 그러면? 3번은? 눈꼬리, 라인. 맞아요. 라인. 눈꼬리. 네. 네. 라인도 그리고 눈꼬리에 포인트를 주시는데 눈꼬리 포인트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눈꼬리 끝 3분의 1 지점만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눈꼬리 다 이렇게 눈꼬리라고 이만큼 막 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음영만 뒤에 살짝 주게 여기 부분만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그래야 되셨네. 네. 이게 힘들어요, 선생님. 막상 그죠? 하면 섀도우가 사실은 네.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만약에 힘드시면 얘 두 개만 써도 돼요. 하기다. 네. 네, 그렇네요. 두 개만 써도 되고. 너무 욕심을. 네,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돼. 이쁘신 분들이 원래 더 이뻐지려고 더 막 이렇게 발라 더 발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웜톤이죠. 네, 얘는 웜톤은 예. 이 멋진 모델분한테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아이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까지 한번 해보시면 부지런히 한번 두 분이 네. 직접 해주시고요. 선생님께서 네네. 수정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자, 가지고 자, 얘도 얘는 지금 무슨 빛이 나나요? 여기 하나는 핑크, 하나는 코럴. 네. 예.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죠. 제가 알아듣게끔 이렇게. 딱 봐도 누가 봐도 얘는 핑크고 누가 봐도 얘는 코랄이라는 걸 딱 보이게끔 제가 맞아요. 초이스를 해갖고 온 거예요. 엇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코랄 핑크도 있고 맞아, 코랄 핑크. 핑크 종류 중에서도 또 막 이렇게 코랄 닮은 애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표시가 나게끔 누가 봐도 얘는 쿨이고 누가 봐도 얘는 웜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제가 초이스를 해갖고 왔어요. 네. 엄청 비싸요, 요즘에. 화장품이 엄청 비싸요. 신상 두 신상이에요. 따끈따끈한 네, 웜톤 신상 배달 왔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크업은 뭐에 맞춘다? 메이크업 컬러는 어디다 맞출까? 의상에. 의상. 네, 의상 색에 맞추는 거예요. 의상 얼른 하세요, 빨리. 의상 색에 메이크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아이라인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냥 살짝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처진다고 해서 막 눈을 강조하면 어때요? 착색이 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번져서 착색이 돼요. 예. 아니 번지는 것도 번지는 거지만 얘가 라이너 자체가 피부예요? 피부에 근데 착색이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평상시에는 막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가 주말이나 쉬는 날 딱 가면 제 친구 게이를 봐도 아는데 평상시에 막 어디 가든 풀 메이크업 분장을 하잖아요. 근데 쉬는 날 딱 가면 누군지 못 알아봐. 그냥 그대로 쌩얼로 있어요.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이 걸린대요. 거진 하루인가 얼마의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다 메이크업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피부가 나죽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결점을 없애주셔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쿨톤 웜톤 찾았을 때 네.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갖고 나왔는데 얘가 누가 봐도 얘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들고 있으면 아 이쪽이 어두워요. 맞아요. 여기가 어둡죠 이쪽이. 얘가 밝아요. 얘가 밝고 얘가 누가 봐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쿨톤이라고 해서 하얗게 가붓기 메이크업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르면 얼굴만 동동동동 떠요. 쿨톤 중에서 제일 최적화된 얘가 얘로 나온 거예요. 이 컬러예요 얘가.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이렇게 노릇김이 해 보이죠. 네. 노릇스물하게. 자, 그리고 제일 또 아까 아나운서 분이 말씀하셨죠. 저는 선생님 이것도 저것도 가운데인 것 뮤트톤이에요. 뮤트톤. 직접 손에 신상이에요. 누구도 안 쓴 신상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본인한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자, 본인들도
메이크업을 한번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제가 가서 이제 좀 도와주세요. 예,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립스틱도 자, 봐야 되나? 펄을 가지고 제가 살짝만 이렇게 발라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웜톤이에요. 자, 일단 눈썹 길이부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잘 그리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조금 짧아요, 아직까지. 자,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보면 어때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눈썹이. 근데 지금 조금 못 미쳐요. 이 정도면 살짝 더 빼주시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조금만 뺐는데 이쪽이 훨씬 이미지가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조금만 뺐을 뿐인데 부드럽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펄을 이용해서 제가 펄을 이용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저기 유재영 선생님처럼 막 불란서 여배우 같이 생기셨으면 이렇게 이런 거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동양인들은 눈썹뼈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입체적이지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네. 우리가 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살짝 펄을 쓰실 때 항상 콱 찍어서 콱 바르는데 그렇게 되면 번들번들해지고 다 펄가루 날려요. 내 손이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눈썹뼈 부분을 살짝 발랐을 뿐인데 어때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보드라져 보이네요. 네, 흔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눈 한번 떠주시고요. 자, 눈 우리가 점막 이렇게 점막을 연결시키면 흰자위가 연결돼 보이면 되게 어때요? 눈이 커보이죠? 예. 커보이고 맑아 보여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면 소녀들이 왜 눈물 한 방울 딱 흘리고 나면 막 반짝반짝반짝 그 눈이 있잖아요. 나만 아나. 자, 눈 떠주시고 자. 여기에 앞머리만 살짝 밝은 펄을 이용해서 예예 남은 펄로 살짝만 이렇게 자 살짝만 발라주시면 눈이 도드라지게 이쁘게 보일 거예요 눈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막 펄을 여길 다 발라버리면 어때요 막 갈치 막 어디 가서 조간 것처럼 막 눈만 막 번들번들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앞부분만 포인트를 살짝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내가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우리 여기 T존 부위 있죠 네. T존 부위를 바르실 때는 필히 없듯이 하셔갖고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미간 파인 곳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옅다 싶으면 한 번 더 발라주시고 아, 이렇게 그 부분에 펄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강해져야지 처음부터 번뜩번뜩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내 손에 덜어서 서서히 진하게 메이크업은 항상 서서히 진하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그 대신 눈썹에 3분의 1 지점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 살짝 코끝까지 내려오면 코만 이만하게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코끝에 3분의 1 지점을 냅두시고 자 지금 확 틀려 보이죠 도드라져 보여요 네 그거 하나 발랐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린 또 동양인들은 턱이 짧아요 짧죠 네, 턱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나왔지 않아 외국인들처럼 그래도 동양인이 안 멋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턱 끝에서 살짝 위에 너무 턱 끝에 보면 턱만 막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 부분에 살짝 위에 여기 부분에 발라주시고 자 자. 반대로 턱이 좀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짙은 색 섀도우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 쉐딩을 줘야 되겠죠 네, 깎아줘야 되겠죠 네, 그분들이 정말 아까 말한 입술 큰 사람처럼 펄을 발라버리면 이게 이렇게 덜출되니까 큰일 나요 자 여기 살짝 요만큼 발라주시고 네. 그리고 나는 이게 제가 공부한 게 있는데 관상 메이크업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 딱 체크를 하면 좋으냐면 인중인가요? 인중이지만 콧망울 남은 펄로 해서 콧망울을 왜 관상학에서 콧망울이 돈이에요. 네. 네. 여기에서 살짝 콧망울을 끝에만 살짝
네. 와. 이렇게 바르시는 게 완성. 어때요? 펄을 조금만 썼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틀려지죠. 입체적으로 됐어요. 재벌 재벌 같이 바뀌셨어요. 펌망을 때문에. 부잣집 사모님, 사모님 같으셔요. 그러니까 펄을 쓰실 때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한 번 한 번에 나눠서 여러 번 덧칠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두 분 더 이제 집에서 실습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메이크업 수업도 받아보시니까 네. 뭐든지 이렇게 진화가 돼가는 과정, 서서히 진하게 해라 그러셨잖아요. 네.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네. 또 교훈이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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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하여튼 저희가 평소 접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베이스들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 네. 예, 명심하고요. 오늘 네,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메이크업 하실 때 나의 톤부터 찾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니어 모델 스쿨 이규 씨 멋진 선배 모델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뵈니까 고혹적이고 아름다운 분이 오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아, 그 시니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시절, 한 11년 전에 네. 이미 모델로 활동을 하신 탑 모델 김은영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역시 그 아우라. 포스 무대 위에서도 장난 아니시죠. 예, 너무 멋지십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모델 11년 차이고요. 한국 모델 협회 탑 10 모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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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모델 협회 탑 10 모델입니다 하는데 아,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네요. 지금 11년 차 모델이시라고요. 네. 일단 나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경력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모델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모델이라는 걸 시작할 때는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던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TV에서 잠깐 스쳐가듯이 그 모델이라는 거를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캐치를 해갖고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네. 그 다음날 바로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이제 음악도 나오고 또 워킹하는 모델들 몇 분이 계셨는데 딱 서갖고 제가 얼어붙은 듯이 처음 느껴보는 어떤 그 설레임, 전율 이런 거에 와. 바로 매료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날로 바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슬럼프 없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제가 모델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11년을 해오셨고 단 한 번도 힘든 순간 없이 이 자리까지 오셨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저는 20대 초반부터 귀금속 전문점을 했고요. 네. 38년간 귀금속점 한 가지 일만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중간에 안경사 라이센스를 따면서 안경사로 또 한 25년을 또 이제 전문 일을 좀 했어요. 네네. 작년 5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제 전문적인 일을 해왔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이미 가지고 계신 멋진 커리어 우먼이신데 거기다가 이제는 시니어 모델계 탑으로 인정받는 김은영 모델님. 우리 유정 선생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죠? 예. 그럼요. 지금 이제 제 쇼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지금 11년 어떤 연륜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시니어 모델들은 그 연습량이 부족하거나 네. 또 자신의 어떤 살아온 어떤 삶을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또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이 참 맞아요. 보기 드물어요. 네. 근데 김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1년 연륜에 맞춰서 그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무대 위에서
나날이 발전하시는 스타일인가요? 발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이제 얘기 들었더니 또 기금속이랑 안경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는데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을 딱 선택하시는 순간부터는 또 런웨이에서 또 그 자신의 모습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저는 본 것 같습니다. 평생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모델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족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는 힘든 일 없으셨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들었던 점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가족들은 처음에는 평생을 이렇게 한눈 한번 안 팔고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라 더군다나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 삶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서 그냥 엄마가 잠깐 바람든 걸로 생각했고 곧 그만둘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희 친구들은 오히려 너는 모델 핏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너는 모델 한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들었고요. 어느 날 이제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델 하는 거를 알고 친구들이 워킹을 해보라고 이제 짓궂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 뭐 남자 동창들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 그 내가 레드카펫 아니면 모델을 워킹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이제 안 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막 테이블 치우고요. 식탁 보 있잖아요. 식탁보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이거 레드카펫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워킹을 해봐라. 네. 그렇게 짓궂게 했는데 제가 진짜 했어요. 네. 식탁보 깔은 거를 레드카펫 삼아 제가 정말 워킹을 했는데 애들이 정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친구들은 모델이라는 거는 생활 밖에 어떤 사람들. 내가 가까이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까운 친구가 모델 워킹을 짠짠짠짠 하고 나가니까 너무 놀라했고 정말 신선한 충격. 네네네네. 그래서 친구들은 사실은 은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듣게 되더라고요. 식탁포 워킹이시네요. 그랬어요. 제가 레드카펫 아니면 우리 모델들은 워킹하는 거 아니야. 아무데나 사람 워킹 안 해 이러고 제가 좀 어깨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식탁포를 까는 바람에 워킹했죠. 근데 식탁포 워킹이 시니어 모델하고 좀 어울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데뷔 무대가 레드카펫보다 훨씬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가정생활에 충실하다가 식탁보호에서 탁 그냥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잘하신다고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참 많은 귀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닮고 싶은 선배님, 멘토, 아닐까 하거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까 우리 김은영 선생님, 저기 선배님 키가 안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은 거인.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공부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관심 분야가 특히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델이니까요. 가장 기본은 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은 워킹이고 특히 양쪽 4차선에서 8차선 정도 되면 저는 속으로 완전 신나요. 아싸. 이렇게 쫙 버스, 택시, 뭐 승용차들 쫙 한쪽에 서 있잖아요. 신호가 바뀌니까. 그럼 저는 거기에 라인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빈 라인. 그러면 당당하게 저희는 거기를 모델 워킹으로 걸어가요. 세상에. 네. 또 가끔 올라가면서 중간에 팔도 좀 올려보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겁나하지 않아요. 네, 어디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워킹을 하는 걸 나를 보더라도 제가 겁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모델 워킹을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 아마 버스 기사님이나 버스에 타신 분들은 저 여자 뭐야 이럴 수도 있고 택시 기사님도 저 여자 뭔데 저렇게 걷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델이니까
어디서나 누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워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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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나오신 탑 모델분들 일맥상통한 네, 네, 점이 있죠. 예. 아. 그 일상에서의 어떤 그 신호등 워킹. 그렇지. 신호등 워킹. 신호등 워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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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상에서 네,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 자세, 신녀 모델들의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 모델들하고는 달리 네, 무대에 이제 오르시는 어떤 그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상에서 모든 매사에 자신의 워킹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무대라는 어떤 네, 도구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활 속에서. 네네. 네. 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또 나의 존재감이 또 생기시니 아, 얼마나 맞아요, 행복하시겠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평생은 고마워합니다. 예, 그저 평범한 주부 또 금방 사장님 하시다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델 생활을 하시면서 진정한 나를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 내가 될까? 되겠어? 이렇게 반분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용기의 말씀 해주세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녀 여러분, 혹시 몸매가 걱정되십니까? 키가 작아서 내가 혹시 안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다 되어 있는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아, 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녀는 시녀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전하라.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와.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직접 용기도 얻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귀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델 김은영, 모델 옆에 탑모델로서 그 명성 유지하시면서 멋진 활동 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도 그러시죠? 네. 아까 우리 김은영 선배 모델님께서 다 된 것은 도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에너지를 얻고 무언가를 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모델스쿨 문의 전화가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김은영 씨가 도전을 하라고. 도전하세요. 네. 좋습니다. 시니어 모델스쿨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알찬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